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오직 건강화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오직 건강화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강화하기, 검을 강화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다. 판매하기, 강화한 검을 판매 가격에 팔 수 있다. 보관하기, 강화한 검을 보관하여 철조각 교환 혹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한다. 튜토리얼 종료. 이거 완전 간단하네. 그니까 이제 이 검을 갖다가 강화 요렇게 하면은 바뀐다. 아, 근데 강화 가격이 있구나. 제가 지금 30만원을 들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96%니까 뭐 당연히 상공 또 상공. 병사의 검 강화, 무사의 검 강화, 산적의 검 강화, 닌자의 검 강화, 장군의 검 강화, 검투사의 검 강화, 불멸자. 오, 이거 좀 멋지게 생겼는데. 아! 돈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팔아. 그러면 62만 5천원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어요. 보관함. 아, 약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검에 뭐 도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아쉽네요. 전리품은 뭐냐? 이게 뭐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뭐 어쩌고 저쩌고. 5강 이하의 검에 강화 확률을 높여준다. 강화 확률을 높여주는 뭐 그런 보석들이 있네요. 제작소. 타임스톤? 이게 뭐죠? 아,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천둥의 검 뭐 어쩌고 저쩌고. 타임스톤이 뭐지? 이거 능력도 안 나오네. 상점. 아, 광고 제거 바로다가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 했고. 다른 거 뭐 있지? 랜덤으로 검 또는 전리품을 랜덤 수만큼 획득? 근데 이거를 하려면 티켓이 하나 필요하고. 근데 티켓 하나에 3,300원이라고? 와우. 밑에는 돈을 팔고. 어? 타임스톤. 타임스톤이 뭔데? 다이아로도 돈을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알았고. 강화나 하자. 강화. 강화. 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아! 광고 보고 복구하기? 광고 제거했으니까 되려나? 오, 이게 광고 제거지. 밑에 뭐 떨어졌는... 아, 뭐 떨어져서 갑자기 철조각 주네요. 판매 또 강화. 아, 이것도 막 누르면 안 되네. 강화 강화 강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 강화 이거 실패한 거 복구하려면 타임스톤이 필요하구나. 강화 강화 또 강화. 아, 타임스톤 없는데. 복구하기. 아, 이건 망했다. 강강강강강강강강강. 판매 강강강강강강강강.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돈 버는 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어차피 광고 제거도 있겠다. 아니 근데 성공률이 84%인데 은근히 실패가 뜨긴 뜨네. 이런 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강화 좀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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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좀. 아! 복구 판매. 아, 이렇게 해봤자 계속 제자리 걸음인디? 아니 잠깐만, 타임스톤 이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가? 그럼 막말로 타임스톤만 많으면은 끝까지 그냥 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겠다. 보관함에다가 칼 하나씩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강화 두 번에서 보관.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보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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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도감. 아유, 지금 보니까 게임이 좀 노가다네. 알랑랑랑랑랑랑. 판매. 알랑랑랑랑랑. 복구. 강화 판매. 띡띡띡띡. 바로다가 상점.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그냥 현질해가지고 강화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제작서 보니까 밑에 철조각 100개 있으면은 제작 시 바로 산적의 검부터 시작합니다. 또 요런 게 있어. 이거 대박이야. 아, 결론은 뭐냐? 이 철조각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게임. 그니까 철조각을 얻으려면은 요런 식으로 강화를 계속해가지고. 와, 이건 뭐야? 갑자기 왜 여기까지 한 방에 가냐? 바로다가 강심장. 아, 재료가 부족하다고? 강화 재료 영혼의 조각검 한자로? 아,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와, 이게 지금 영혼의 조작검인데 이게 하나 더 있어야지 그 다음 강화가 가능하네. 일단 팔아. 그 강화합니다. 실패하면 또 복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다, 차라리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조각 모으고. 아, 이제 좀 알겠다. 아, 건 녀석으로 갔다가 강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1강까지는 가요. 근데 재료가 없기 때문에 11강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어.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철조각도 쌓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또 언젠간 100개가 쌓여 있을 게 뻔하고, 그 100개로 갔다가 칼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산적의 검부터 시작하는 건데, 야 철조각 쌓인 거 봐라 이거. 와 가끔 다이아도 나오네. 그리고 오히려 돈이 늘어나요. 줄어들질 않아.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노가다 하고 있는데 돈이 줄어들지가 않네. 안 되겠다. 이거 일단은 도감 채우기용으로 10강까지는 그냥 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장군의 검 보관 또 이렇게 강화하다가 제발 아 제발 검투사의 검 보관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채워 나가야지. 제발 성공 아 복구 성공 까라치 보관 랑랑랑랑랑랑 아 강화 아 또 강화 아 또 강화 아 뭐야 강강강강강강 아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데 제발 과연 까라치 보관 잠깐만 지금 철조각 몇 개 있냐 오케이 130 100개 넘게 있네. 산적의 검 제작하고요. 와 산적의 검부터 시작해. 이거 대박이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강화하면서 철조각을 또 모아줍시다. 그리고 지금 타임스톤을 만든 적이 없는데 타임스톤 두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끔가다 이 캡슐에서 타임스톤이 뜨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제작소에서 가장 아 바로 영혼의 검부터 시작하는 그게 있구나. 어 근데 천조각 필요하네. 자 우선은 철조각 좀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게임 하다가 발견한 건데 돈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지금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왜 이러냐?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잠깐만 천천히 하면은 어? 천천히 해도 그런디? 뭐야 이거 왜 돈 뭐지?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제작소에서 아까 분명히 산적의 검 이거 시작하는 거 만들었는데 다시 나무검으로 돌아가네. 아 이게 일회용인가 보다. 무한이 아니고 에라이.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철조각을 굳이 이렇게 안 모아도 되잖아. 안 모아 저는 그냥 검을 끝까지 보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다가 보관하고 여기서 강화 강화 해가지고 아까처럼 11강까지 간 다음에 그렇지 여기서 지금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다가 강화 오 타락한 매의 눈의 검 여기서 바로 또 강화 아 광고 보고 복구 강화 아 타임스톤 자 강화 아 타임스톤 강화 와 이거 확률 뭐야? 바로다가 또 강화 아 타임스톤 부족? 상점 들어가서 이건 어쩔 수 없다. 타임스톤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지금 해보니까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타임스톤 200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로 복구한 다음에 강화 오 바로 또 강화 와 강화 복구 강화 와우 간지 뭐야 이거 아 근데 여기서부터 강화하려면 검은 영웅검 한 자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이거 좀 까다롭네. 아니 결론은 뭐냐 이 칼을 지금 보관시켜야 됩니다. 보관 아, 뭔가 좀 아깝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보관한 다음에 또 강화해야 됩니다. 계속 강화하다가 그렇지 12강 이렇게 넘어와야죠. 여기서 또 계속 강화하다가 아까 그 머시기야 16강이었나요 그렇지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된다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한번 강화하는데 검은 영웅 검자로 하나가 필요한데 만약에 강화했는데 실패하면은 복구를 해도 강화를 못해. 이건 망한 거 아니야? 제발요. 오! 테블소드 플러스 17강짜리 강화하는데 190만원 들어가. 와 천상소드 확률 43% 자 과연 아 복구 과연 와 나이트세이버 뭐야 19강 제발요 복구 제발요 오 용의 가죽검 제발요 아 다크소울 소드인데 잠깐만 이거 강화하는 거 좀 오반데? 강화 재료가 무슨 검은 영혼검 다섯 자루에다가 영혼석 다섯 개가 필요해. 와 이건 많이 오반데? 게다가 지금 돈도 없네. 200만 원만
아이고야. 아니 재료가 좀 많이 오반데? 아니 만약에 검은 영웅검 다섯 자루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근데 이거 대박이네. 팔면은 무슨 6750만. 와. 아 근데 21강 이상 어떻게 가야 되냐? 랭킹 한번 볼까요? 분명히 이게 지금 아 이거 랭킹 1등도 21강에서 멈췄네. 나 같아도 여기서 멈추겠다. 이거 재료 너무 오반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화하다가 분명히 또 11강에서 멈출 거야. 여기서 보관 한번 했다가 강화를 또 계속 11강까지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제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강화하다가 아 뭐 계속 실패하냐? 와 이게 근데 최소 6자루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바로다가 보관. 아 여기 몇 강까지 있나 볼 수 있구나. 잠깐만 이게 16강이었으니까 17, 18, 27, 28, 29강? 이거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시작한 거 일단 노가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 머시기야. 검은 영혼검 12개까지 노가다를 띄웠는데 12자루가 있으면은 강화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영혼석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한 자루당 영혼석 5개로 교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로 하긴 좀 아깝고 다른 거 없나? 영혼석 교환해주는 게 아 영혼의 조각검 이거 되네. 근데 교환하는 건 요게 또 편하긴 한데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아까 그 21강까지 가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수로 데블소드까지 만들어가지고 보관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톤도 다 써버려가지고 도중에 현질을 좀 했어요. 왜 자꾸 실패? 제발 여기서 성공! 아 제발 성공! 아 제발 성공! 아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강화하려면은 영혼석 5개. 아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교환 하나 하고 제발 성공 확률 31%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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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가났지. 이거지. 아 이거 진짜 실패하면 어쩌나 했는데 아 진짜 다행입니다. 와 피닉스 소드 바로다가 강화. 아 복구하려면 타임스톤 128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거 그냥 내려갈 수 없지. 바로 지릅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몇 번 구입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사가지고 지금 타임스톤이 539개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 잘하면은. 아 제발 성공하자 진짜. 과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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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이거 진짜 오바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릅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아 제발 이거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타임스톤이 계속 늘어나. 계속 이거 두 배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 제발 일단 복구하고 아 솔직히 성공하자. 인간적으로다가 이만큼 질렀으면은 성공해라. 아 뭔가 꼼수 같은 거 없나? 강화 실패 방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전리품도 뭐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습니다. 전리품 상자 티켓 이거 한번 까볼까? 이게 랜덤으로 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냥 운 좋으면은 맨 마지막 칼이 뜬다는 얘긴가? 이게 뭔가 말을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뭐 몇 강부터 몇 강 검이 뜬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아 이것도 뭔가 지르기가 좀 애매한데. 아 일단 이거 제발 아 솔직히 성공하자 성공하자. 진짜 지금 몇 번째 도전이야? 제발요. 왔다. 이게 뭐야? 와, 아 이거 진짜 오바다. 아니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아, 나무검. 23강이면 잠깐만. 와, 진짜 거의 다 한 건데 이거. 자, 우선 랭킹을 보면 제가 1등 찍었습니다. 이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이 게임 더 하다가 멘탈 터질 것 같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었던 그 검쾅아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야 캡슐 쌓인 거 봐라. 네 오직 검 강화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